오늘은 베트남 요리를 할 건데 뭘할 건지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월남쌈 맞아요. 오늘은 월남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이. 오늘 깔맞춤인데. 당근. 맛살. 자, 여러분들 보통 월남쌈은 고기나 새우가 들어가잖아요. 저는 딴걸 넣었어요. 닭가슴살 소시지를 사왔어요. 제가 다이어트 할때 먹는 거. 이걸 넣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메인 주인공. 짜잔. 월남쌈. 본격적인 요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신박한 손놀림으로. 채를 썰면 되겠죠, 여러분들? 나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거 맞겠죠? 네, 항상 말했다시피 칼 조심할게요, 여러분들. 끝에를 뚝뚝 잘라주고. Yeah, 요리왕 휘. 이거 약간 회썰때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네, 여러분들, 저는 진짜 요즘 공연을 좀 많이 하고 다니다. 아, 저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대망의 월남쌈 많은 시간이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월남쌈 말기 전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봤어요. 자, 이렇게. 뜨거워. 이건 너무 뜨거운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갖고. 아, 근데, 잠시만, 여러분들. 너무 뜨거운데,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쑥 꺼내시면 돼요. 이렇게 쭉 펼치시면 얘가 알아서 나중에 쫀득쫀득해져요. 이렇게 재료들을 깔아주세요. 조금 근데 그러니까 멀리서 깔아줘요. 왜냐면 첫 스타트가 좀 잡을 수 편하게 잡기 편하게 좀 멀리서 깔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쭉 들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씩 마세요. 쭉 말고 쭉 당겨서 말고 또 접고 접고 또쭉 말아주세요. 자, 이러면 월남쌈이 완성돼요. 짜잔. 조민규 하버드 월남쌈과 수석 입학해야 돼.